2020. Only one hole. Not enough kit. Is something like. 키트, 맞는 키를 쓰다. 뽑고 짜고 보고 또 보고. 짜고 또 짜고 닫고 꽉 닫고. 무진장 바빠 보이는 이곳.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개발하는 코젠 바이오텍입니다. 제가 관리자 역할인데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품 시약 제조부터 출하까지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헐, 하루에 키트를 몇 개나 뽑길래. 최대 몇 개까지 하시는 거예요? 최대. 코로나 진단 시약으로만 만 키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만 키트?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약이 분조된 상태의 튜브에 시약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이 열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일주일에 만 키트를 뽑아낸다고요? 수작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좀 이제 어깨가 안 좋아진 직원들도 꽤 많고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곳 역시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생산하는 솔젠트입니다. 대표님, 솔젠트 직원들 어깨는 좀 어떤가요? 주당 1,000 키트 정도 생산되고 있는 회사였는데 3,000 키트를 생산하다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솔젠트는 40여 개국에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찾는 곳이 많은데 일일이 눈으로 보고 일일이 손으로 닫으니 수요를 못 쫓아갈 수밖에. 스마트하게 뭐 좀 그런 거 없나요? 스마트 팩토리. 뭐가 바뀌었는지 같이 볼까요? 강제 안구건조증 유발하던 불량라벨 육안검사. 불량라벨 알아서 걸러주는 기계에 양보하세요. 덕분에 우리 작업자는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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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손가락에 물집 잡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뚜껑 대신 손목 따라가던 캡핑 작업은 투터치 탁탁툭. 물집은 무슨 집에나 가야겠어요. 튜브 스티커 붙이기 수작업도 삭제. 코로나19 걸러낸 시약 분주는 자동화 컴플릿. 끝난 줄 알았죠? 독일에서 원래는 저희가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걸 생산을 했었는데 독일 제품이 12월까지 국내로 납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튜브 수입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불량이라서. 어때요? 보이세요? 캡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링이 고무다 보니까 작은 이물질들이 착착 붙어버렸거든요. 작업자들이 저거 눈으로 골라내느라 고생이었죠. 그 어려운 걸 스마트 공장이 해냈습니다. 솔젠트 맞춤형 금형 개발을 2주 만에 완성! 이 튜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뚜껑 안에 박혀있던 링을 없애버렸습니다. 오염 걱정은 제거. 이제 열심히 튜브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뭐 덕분이냐고요? 삼성의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접목하셔서 시스템, 자동화 같은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코젠 바이오텍도 스마트 공장 적용 중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굴까요?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가 53개 있으면 53개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보고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냉동고에서 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도를 이 모듈을 통해서 무선으로 받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춤 추던 직원은 좀 괜찮아졌나요? 어? 솔젠트에 손님이 엄청 많네요? 오늘은 스마트 공장 성과 보고회. 스마트 공장 K방역 단계에서는 오늘도 이상 무! 정말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는 K방역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라 대중도 상생이 왜 중요한지가 여실히 보여진다고 봅니다. 안전은 확실하게, 방역은 스마트하게. 믿고 쓸 수 있는 방역 제품에 스마트 공장으로 K방역 월클 찍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일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공장의 힘! 생산량 증가로 입증이 되죠? 코젠 바이오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만하면 믿고 써도 되겠죠? 스마트 공장으로 더 강해져라 K-방역.